그럼 쳐다니는데 대문 앞에다가 시계라도 질려버리게 하지. 순간에 그냥 소리도 막. 이런 걸 원하는 거지? 이런 걸 원하는 거지? 그래서 시계 제대로 된 거. 그럼요. 또 뭐. 네. 이제 하나 또는, 제가 이 사람을 존경하는,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참 효자예요. 예. 어머님하고 일주일에 세 번, 네 번 가까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안부를 묻고 효자. 잘 챙기는데, 아, 그거에 정말 10분의 1이라도 처가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. 아. 저희 또 엄마 아빠한테는 또 처가에는 또 전혀 못해요. 아, 그래요? 네, 아주 조금도. 네네. 정말 심지어 올해는 저희 어머님 생신도 그냥 넘어가고. 그래서 정말 듣고 싶어요, 저도. 왜 그렇게, 듣고 싶어요? 네. 왜 그러시는 거예요? 네. 이거는 조금... 솔직히 말해도 되겠습니까? 예. 예. 전 장모님이 무섭습니다. 전 장모님이 무섭습니다. 장모님이 왜요? 왜요? 아까 말씀드렸던 네. 저희 아버지 얘기를 했잖아요. 네, 네. 우리 저 처가댁은 그 엄마하고 아빠가 바뀌어 있습니다. 아. 장모님이 저희 아버지 스타일이고 아버님이 저희 엄마처럼 자상하시고 그러니까 좀 바뀌어 있어요. 근데 사위사랑은 장모님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그 살갑게 대해주신다고 하시는데도 굉장히 투박하세요. 화이! 네, 그리고 제가 보기엔 그 요리도 그렇게 썩 잘하시는 것 같아요. 그렇게 썩 잘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걸 또 다 안 먹으면 노골적으로 화를 내세요. 아니 이거 저 이 사실 처음 들어옵니까? 아니, 평소에 좀 어려워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, 이렇게 무수할 줄은 몰랐어요. 이제 그런 차원을 떠나서 내가 모셔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되는 부모님인데 네. 많이 섭섭하죠. 섭섭한 거. 섭섭한 거 투. 네. 자 이제 세 개. 투로 끝내겠습니다. 어머. 저 그럼 나 그리고 와이프 모르게 장인어른이랑은 통화를 많이 합니다. 네네. 아, 예. 장모님만 네. 좀 무서워서 제가. 예. 그리고 한 번은 저 자기야에서 백년사위. 네네.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. 거기엔 도저히 출연할 수 없다. 장모님이 예 워낙 세시기 때문에. 그래요. 네. 자 영상 편지 장모님한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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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단한 인사만 하세요. 네네. 아 예, 장모님 오랜만에. 인사드립니다.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살갑게 장모님 대하지 못하고 예 그래 늘 저 장모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니까. 있습니다. 이게 귀한 딸을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감히 저 장모님 이렇게 좀 예, 가볍게 생각하고 이러지는 네. 않습니다. 아, 예, 귀한 장모님. 딸. 예, 아내 시계 살 때 제가 또 하나 더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더 이렇게 해서. 시계 하나 사면 여러 안 끼워줘. 끼워줘. 예. 아 그리고 참 그 장모님한테 귀한 딸을 참 주셔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. 아주 뭐 입이 네. 여기 걸리네. 아하. 감사합니다. 네. 이제 이경규 씨한테 좀 마음이 풀리셨습니까? 네, 풀렸습니까? 네. 당연하죠. 내가 다 갚았잖아요. 시계로 다 갚고. 네. 아내분께서는 만약 김성주 씨에게 점수를 주신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어요? 많이 줄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뭐 시계에다가 이것저것 다 끊으면서 제가 신경 질문을 좋은 타이밍에 해야 되죠. 자, 네. 100점 만점에. 100점 만점에. 100점이요. 아~ 100점 만점. 시계 때문은 아니죠? 아, 아니고요. 네. 너무 성실하고요. 네네. 뭐 사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섯 번 이사할 때 한 번도 집에 네네네. 있은 적이 없었어요. 근데 좋은 뭐 거죠. 사실 좋은 거죠. 사실 저희 사는데 뭐 크게 문제 될 건 아닌 거 같거든요. 제가 한 이틀 몸살 앓으면 되는 거고요. 야, 야, 민구이 어머님 이런 독립투사야. 백점 부인. 지금 시계 가격이 팍팍 올라가. 장모님 선물도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. 대인배야 대인배. 이 시대 어머니 상이야. 이 시대 아내상. 아내상. 네. 동상 하나 세워야겠는데 이거. 제가 높은 점수를 위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네. 보통 외부에서 일할 때 얘기를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네. 집에 오면 이렇게 네. 말씀을 많이 안 하신다고 하잖아요. 네. 근데 저희는 그러니까 유일하게 즐기는 둘만의 뭐 취미라고 한다면
영화 보기와 커피 한 잔 마시길. 아~ 그 커피를 카페에서 좀 마시기 시작하면 네네. 시간이 3시간, 4시간 지나가도록. 강남? 뭐 이런 데서? 진짜 집 앞에서. 아~ 네, 집 앞 카페에서. 뭐 이렇게 해묵게 가지고 있어요.